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0호 옹기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배호섭 장인. 3대째 가업으로 전수받아 풀의 도기를 제작하고 있는 배호섭 장인은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해요. 이 풀의 도기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냥 그 기능을 가지고 있던 건데 그걸 하나도 그냥 지금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도 없고 막내가 저 넷째만 제작하고 있으니까. 서울시는 지난 1989년 1호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이후 현재 45개 종목의 54명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명예보유자, 그리고 80살이 넘은 고령의 보유자들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역사 문화유산이 제대로 발굴이 되고 전승이 돼서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 종합적인 무형문화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은 크게 발굴 다양화와 원형 보존, 전승 기반 강화, 시민 향유 기회 확대와 인지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보유자의 기능을 영상 다큐멘터리와 도서로 남기는 기록화 작업을 오는 2017년부터 고령의 기능 보유자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을 유네스코 기준으로 반영하여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자생력을 갖고 활발한 전수 교육을 벌일 수 있도록 전수 교육 경비도 올해부터 10% 사양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공예 종목 보유자들이 시 산하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엔 남산 한옥마을 일대에서 무형문화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무형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사회공헌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시민과의 만남을 넓혀갑니다. 현재 서울시는 북촌과 도남문에 무형문화재 교육정시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시연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동안에 배우면서 그 과거 우리 조상들의 생활을 엿볼 수도 있고요. 또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무형문화재 교육 전시관의 접근성과 프로그램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가 보다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갖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게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BS 김도영입니다.